함께 닿기 좋은 선이 뭐라고요? 몰입 4단계 정도의 선이요. 이거를 초기 불교에서 찰나산매라고 합니다. 지금 참나,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 듣고 다 한다는 얘기는 생각이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도 참나 느끼실 수 있죠. 그 상태가 찰나산매예요. 참나를 50% 이상 느끼면 찰나산매예요. 그거 아니면 이제 찰나산매보다 좀 더 아래 선이고, 참나가 느껴지긴 한데 에고가 더 치성하다 그러면 이제 찰나산매에 좀 못 미친 거고, 그래도 참나가 있는 줄은 아니까 언제든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 마음을 관리하세요. 이해되시죠? 찰나산매 정도면 다 견성하고 별것 다 육바라밀 다 합니다. 그 상태에서는 생각이 굴러가니까 참나랑 같이 수작을 계속하면서 보시하라고? 그럼 보시하고, 육바라밀 분석도 한쪽으로는 에고가 분석하면서 한쪽으로는 참나가 50% 이상 느껴지니까 자명찜찜 신호를 계속 주거든요.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별거 다 할 수 있어요. 이 상태로 해야 되는데 무상보시를 해라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보시를 해야 무상보시인 줄 알아요. 머릿속으로 생각 따지고 다 해야 됩니다. 보시가 장난이에요. 얼마 줄지 어떻게 줄지 다 정해야 돼요. 어떤 방식으로 줄지. 머리는 기민하게 따지는데 왜 이 무상보시가 되느냐. 참나가 50% 이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에고의 뜻보다는 참나의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상보시라고 하고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. 바라밀은 더 영리해야 되고 더 머리를 써야 돼요. 다만 참나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. 50% 이상 드러나 있는. 요 차이에요. 그러니까 별짓 다 할 수 있는 선은 찰나삼매 정도면 충분. 그래서 제 몰입책이요.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. 거긴 선이니 뭐니니 말 안 나오지만 몰입이란 책 안에 제가 보살되는 사실 고단자까지 갈 수 있는 기초 요결이 거기 다 들어. 견성하고 고단자 될 수 있는 요결이 거기 다 들어. 몰입책 안에. 몰입이라고 하면 돼요. 사실은 선도 선이란 말도 필요 없고 요즘 시대에 몰입이라고 합니다. 어린애들도 몰입 그러면 다 알아요. 몰입해 그럼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듣기 때문에. 그럼 그 몰입이 선이에요 사실은. 몰입했을 때 신바람 났어? 기분 좋았어? 이것만 체크해보면 돼요. 몰입했을 때 기분 좋았어? 그럼 참나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. 참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게 뭐라고 부르든지. 그럼 계속해서 그런 즐거운 기분을 계속 느껴봐. 그리고 그걸 너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나중에 돼야 돼. 이렇게 인도하면요, 다 보살돼요, 나중에. 몰입을 잘했을 뿐인데 다 보살이 돼요. 그 원리도 아시겠어요? 지금 제 얘기 듣는 중에도 참나한테 자꾸 몰입해보세요. 제 얘기에 몰입만 해도 참나는 드러납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참나한테 더 몰입하고 싶으면 자신의 존재감에 더 집중하세요, 제 얘기보다는. 그리고 또 제 얘기 듣고 싶으시면 좀 더 나오세요. 왔다 갔다 하세요. 50% 이상 너무 참나한테 관심을 가지면 제 얘기가 사라질 거고, 제 얘기 쪽을 들으려고 좀 나오면 참나 느낌이 약해질 거고, 그러건 저러건 그건 에고가 느끼는 거지 참나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. 참나는 늘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쓸 건지만 결정해서 쓰세요. 이런 자유가 오셔야 확철대오입니다. 어떤 분이 확철대오 하셨다고 학당에 글 올리고 하셨는데, 확철대오는 지혜가 수반되어 확철대오지, 그러다 가끔 참나 느꼈다고, 참나 느낌이 늘 있다고 해도 확철대오는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혜까지 다 갖춰야 자기가 자유로워져요. 그래야 업이 떨어져요. 선정으로요.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랑 함께 지낼 정도의 선정을 얻어도 제가 봤을 때 확철대오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. 왜? 지혜가 턱없이 부족해요. 참나도 에고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. 그건 아직 그 지혜가 부족해서. 선정바라밀은 닦였는데 반야바라밀이 안 닦여서 일어나니 두 개는 같이 가야 됩니다.